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하부르타 릴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쭉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표현 먼저 들어갈게요. 너 정말 재미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You are humorous. 그쵸? humorous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말로 좀 비슷하죠. 유머러스하다, 재미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꼭 말씀해 주세요. 너 정말 재미있어. 우리 아이가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you are humorous. You are humorous.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문 한번 듣고 오실게요. You are humorous. Dong likes me. Why does Dong like you? Because I make funny faces. What kind of funny faces do you make? I make a piggy face. You are humorous. 자, 대화문 잘 들으셨죠? 같이 한번 대화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Dong likes me. 자, 여기서 똥은요. 자, 똥은 여기서 친구 이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똥. 그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좀 웃음을 주고자 이렇게 똥이라는 친구의 이름을 좀 많이 갖고 오곤 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똥이 나를 좋아해라고 엄마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우리 엄마의 단골질문 뭐였죠? 그렇죠. Why? 그쵸? Why? 왜? 자, 이유를 항상 엄마는 물어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Why does Dong like you? 자, 똥이 너를 왜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겠죠. 똥이가 나를 왜 좋아할까? 나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why로 물어봤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Because. 왜냐하면 because I make funny faces. 뭐예요? 내가 funny. 뭐죠? 재밌는. 약간 우리 처음에 나왔던 이 humorous라는 단어와 funny는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약간 결이 달라요. humorous 하면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재치 있고 이렇게 유머러스한 감각 있는 이런 사람의 느낌이고요. Funny는 막 하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긴, 재밌는,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a funny faces, 웃긴 표정들을, 웃긴 얼굴들을 만들어낸대요. 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물어봅니다. What kind of funny faces do you make?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오죠. What kind of? 자, what kind of? 자, 여기서 kind는 친절함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종류. 우리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예를 들어서 what kind of bread do you like? 하면 어떤 종류의 빵? 그쵸? 무슨 종류의 빵? 뭐 이런 식으로 what kind of 이렇게 물으면 어떤 종류? 무슨 종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at kind of funny faces? 어떤 종류의 웃긴 표정들을 do you make? 너가 만드는데? 라고 엄마가 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야기를 하죠. I make a piggy face. 어떤 거 만드는데요? 여기 pig 보면 눈치채셨죠? piggy 뭡니까? 이렇게 돼지 닮은 거죠. 이렇게 돼지 닮은 얼굴들을 만드네요. 돼지 닮은 얼굴 하면서 이제 아이가 표정을 딱 했겠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그쵸? 죄송합니다. 자, 뭐 이렇게 막 만든다든지, 막 코를 막 내민다든지, 아이들이 돼지 표정을 짓자라고 하면 정말 재미있는 표정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빵 웃음이 터지셨어요. You are humorous. You are humorous. 이렇게 정말 you are humorous. 너 정말 재치 있구나.
그쵸? 재치 있는 이란 뜻으로 너 정말 재치 있다, 너 정말 재밌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칭찬 중에 하나예요. 쟤 정말 재미있어, 쟤 정말 웃겨, 어? 이렇게 하는 것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화문 해석해 보았습니다. 우리 대화문만 이렇게 연속해서 들으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대화문 영상 따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들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대화문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하부루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하부루타입니다. 대화문의 내용이나 상황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대화문 방금 읽으셨고요. 이 대화문을 읽고 잘 숙지한 다음에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여기 질문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How can we make a piggy face?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는데, 자, 궁금하죠? 돼지 닮은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주면요. 정말 막 서로 재밌는 돼지 막 같은 돼지 닮은 얼굴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너무 막 보면서 재밌게 웃는데, 부모님들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돼지 닮은 얼굴 어떻게 만들까? 하면서 직접 막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볼수 있고, 또뭐 다른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I make funny faces라고 했으니까, 돼지 닮은 얼굴 말고도 재밌는 얼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재밌는 얼굴 만들어 볼까 하면서 이렇게 셀카, 셀피라고 하죠.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같이 찍어보면서 누가 제일 웃기나 이렇게 시합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번 질문은 요번 요 제가 가지고 온 질문은 꼭 아이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Who is your best friend and why? 자, 너의 누구예요?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니? 이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도 왜 걔랑 왜그 아이랑 친하니?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친한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질문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How different? 자, 어떻게 얼마나 다르니? Are you? 네가 누구로부터? From your best friend. 그러니까 우리 친한 친구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한 친구로부터 내가 얼마나 많이 다르냐. 물론 뭐 조금 더 확장해서 질문을 하면 그 친구랑 공통점이 뭔지, 또 차이는 뭔지. 요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이제 뭐 제가 항상 매번 설명을 드리지만 다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하나를 골라서 해도 좋고 여러 개를 이어서 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제가 좀꼭 추천드리고 싶은 질문 요거예요. 자, What can you learn? 자, What can you learn? 너 learn 배우다, 그쵸? 자, 내 친한 친구로부터, 그쵸? 뭐뭐로부터 아까도 위에서 나왔는데 내 친한 친구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질문에 따라서 아이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가끔씩 이제 친구들의 안 좋은 면도 보고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좀 질문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시각을 좀 넓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를 떠올려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질문은 한번 꼭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이에게 꼭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정말 재미있어. You are humorous. 얼굴에 웃음을 띠고 정말 웃으면서 You are humorou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You are humorous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대화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are humorous. Dong likes me. Why does Dong like you? Because I make funny faces. What kind of funny faces do you make? I make a piggy face. You are humorous.